저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벌써 위암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걸입니다. 네,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짜게 먹는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최근 의학계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부터 정말 궁금해. 사실 매번 다른 주제들을 하긴 하지만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를 하면 늘 약간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내시경 검사하라 그래서 가서 저희 내시경 검사했거든요. 아, 다 좋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조마조마해요. 그러니 말이죠. 선생님, 두 명 중에 한 명이 위험인자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쵸.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네. 저기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위험이라니까 걱정이 많은데 위암의 위험인자 이제 밝혀주실 예정이지만 그 위험인자 해당한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저쪽 가운데? 아직 말하지 마세요. 너무... 왜 이렇게 저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저를 보셔가지고 너무 불안해요. 저 위내시경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 했어요. 진짜? 평생? 예. 근데 저는 그냥 뭐 거북목이지, 지방간이지, 수은이지 그냥 뭐 저 아닐까요? 이걸 선생님? 결과 발표는 좀 잠시 후에 하겠지만 다시 한번 자, 그 위험인자 나온 분이 혹시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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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톡쇼이 좀 알려주세요. 한국형 위험이라고 하니까 그게 무엇일까? 그 위험인자는 또 무엇일까 하는 것도 아주 궁금한데 공개해볼까요? 한국형 위암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균. 아니 우선 동화시야. 동화시야. 무슨 뭐 동양 동양형 서양형 그런 남아시아형도 있어요? 아 제가 조금 무지했던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헬리코박터 균이 좀 좋은 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약간 왜냐면 광고에서 헬리코박터균 어쩌고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서 맞아.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없앴는 내용이었구나. 나는 그냥 헬리콥터인 줄 알았어. 자,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 우리 서태훈 씨를 위해서 네. 설명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시끄럽게 생겼다. 보시는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의 생김새가 나선형으로 생겨 있고요. 한쪽 끝부분에 수염처럼 생긴 편모가 3개에서 5개 정도 달려 있는데 그 편모들을 이용해서 위 점막과 점액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사실 위는 강력한 산성 환경이어서 어지간한 세균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균은 산성을 중성으로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위 속에 잘 살아남아요. 이런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만성으로 염증이 변하고 또 그 안에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게 변형을 일으켜서 그 중에 하나가 위암이 되는 암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